어서오세요. 저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저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오늘 제가 이 가죽 자켓을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요 가죽 자켓은 여기 보시면은 서발 지퍼, 50년대 지퍼를 가지고 있는 자, 바테스랑 캘리포니아 스포츠웨어, 호스라이드, 바이크, 레더 자켓입니다. 자, 그건 그렇고, 자,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자, 요 자켓, 50년대 자켓으로서, 가만히 있어 보자. 유니온 메이드입니다. 자, 요 자켓, 50년대 자켓으로서 가만히 있어보자.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가 됐습니다. 풍요로워졌습니다. 아주 풍요로워졌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전후 세대들, 베이비붐 세대들, 뭐 2차 세계대전, 유럽전선, 대동아전선, 태평양전선에서 다 복귀해서 제대를 하고 생명은 수당 많이 받고, 막 바이크를 타고, 청바지를 즐겨 입고, 엄청 자유분방해졌습니다. 자, 그 50년대 산물로서, 자, 요 바이크 자켓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 보자. 뭐, 이게 빈티지, 뭐,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, 빈티지 유튜브 채널, 진짜, 야만, 돼. 리핏. 진짜, 야만, 돼. 뭐그 빈티지 채널이라고 해서 뭐 상태 뭐 좋은 것만 포스팅하란 법 없잖아요. 이게 내 채널이고 내 맘입니다. 상태 안 좋은 것도 뭐 빈티지 아니면 아닌가요? 엄연히 빈티지고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. 오히려 상태 좋은 거 창고 안에만 박혀있던 거 보다 미서부 햇살 캘리포니아 태양 받으면서 에이징 되고 땀에 젖고 긁히고 스치고 빼묻고 이런 게더 오히려 스토리가 있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가만히 있어보자. 요 놈은 자 여기 밴드가 있죠. 밴드 바이크족들이 바이크 탈때 액션 플라츠 일단 입어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너무 부끄러우니까 일단 등 돌릴게요. 잠깐만. 가만히 있어보자. 요거 지퍼 안 풀렀네요. 요 자켓이 제게 너무 핏해가지고 요 자켓 손목 풀르고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너무 부끄러우니까 다시 한번 등 돌리고 입어볼게요. 자, 요놈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가죽 안감 스웨드가 다 보입니다. 그리고 그 밴드까지 다 보이고 전 주인이 이 레이온 안감을 뜯은 것 같아요. 그 대신 다행히도 요 네임 태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. 바테스 캘리포니아 스포츠 웨어.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. 자, 시력 안 보인다고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? 자, 그건 그렇고 이게 에이징 됐다고 해서 뭐 지퍼도 안 잠기고 뭐 그래서 내가 지퍼 안 챙기는 거냐? 지퍼 안 잠그는 거냐? 가만히 있어 보자. 일단 한번 채워 볼게요. 어디 보자. 제거 속임수 아닙니다. 마술 아니고요. 그리고 뭐이 유튜브 지금 독자분들께서는 이 정도 상태 충분히 감안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액션 플러츠. 뭔 말인지 알죠? 강남 스타일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이렇게 해서도 액션 플러츠가 안쪽에 밴드가 있어서 잘 드러납니다. 자, 그리고 이 가죽은 호스아이드 말가죽이라서 에이징이 남다릅니다. 자, 뭔 말인지 알죠? 물론 뭐 여기
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, 제 유튜브, 뭐, 제 인사법과 뭐, 말투 이런 것들 뭐,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또 저를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, 욕하지 마시고, 다 같이, 하모니. 뭐 말했죠, 알죠? 요, 바이크 자켓이라고 해서 뭐, 활용도가 뭐, 바이크 탈 때만 입는 게 아니라, 뭐, 이렇게, 지퍼를 열면은 몸에 핏하고 이렇게 바이크 자켓도 멋지지만은 뭐 굳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도 있어요. 어차피 바이크 자켓들은 이렇게 배때기에 주머니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. 그리고 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뭐 빈티지 이런 낡음은 이해 못하는데 뭐 ABC나 뭐 더블RF 뭐 그런 거 에이징 그런 것들은 뭐 관대하고 이런 진짜 빈티지의 낡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지만은 글쎄요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 LVC 본네빌 레더 자켓이 있었습니다. 자, 디자인 요거랑 똑같았어요. 색감은 브라운이었는데 가죽도 물론 좋았는데 그 LVC 본네빌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LVC 본네빌 검색해 보세요. 그러면은 뭐 네이버 ABC 본네빌 검색하시면은 진짜야만데 아마 제가 포스팅한 거 아마 나올 겁니다. 자, 그거 보시면은 물론 기본 디자인 이렇게 여기 배때기 주머니였고 디자인 똑같습니다. 다만 여기 이렇게 팔꿈치 패치가 돼 있는데 뭐랄까 너무 인위적이었어요. 뭐 ABC도 워싱 이쁜 것들이 있고 뭐 에이징이 워싱 같은 게 되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들 있잖아요. 그 뭐랄까 제가 접했던 본네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게 좀 사이즈도 컸고 팔꿈치 위치도 저한테 맞지가 않았고 일단 무슨 베지터 무슨 싸이어인 전투복 같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과감하게 분양을 했고 제 몸에 딱 맞는 리얼 빈티지를 선택을 했습니다. 뭐그 ABC 또한 뭐 몸에 잘 맞는 분이 입는다면 물론 멋지겠지만은 가죽 자켓은 몸에 이렇게 잘 맞게 입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. 뭐 크게 입더라도 뭐 코디에 따라서 또 멋지게 소화하시는 분들도 물론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 유튜브 채널 유저분들께서도 멋쟁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, 뭐, 제가 이렇게 옷을 못 입는 찌질이더라도 너무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요. 우리 다 같이 토크 어바웃 해봐요. 자, 그러면, 진짜 얼마 돼. 유튜브 많은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 이거예요. 뭐 말해야 되죠? 그럼, 부디.